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요즘은 진짜 막 그렇게 피디님 딱 보시면 따라 아 얼마? 중하게 돈다발 이런 거 훈훈한 얘기를 했는데 돈다발 이러기가 좀 애매한 건물주 안녕하세요 세라즈 선생님입니다 저희 오랜만에 토크쇼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세라즈 선생님이고요 이쪽은 저는 그림소녀입니다 반가워요 네 그리고 오늘 저희 특별히 또 초대석에 저희 모셔온 저희 피부과 선생님이 있는데 일단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디온 의원 신사점 대표원장 박준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세라즈 선생님이 피부 받으러 갔다가 친해졌어요. 하다가 갑자기 막 그 대화 물꼬를 트면서 맞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크리스마스였나요? 네, 네. 고객으로 오셨는데 이제 시술을 막 해드리는데 사실 휴일날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이제 되게 안쓰러워 하시더라고요 내가 저만 만다 그가 만다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막 대화에 물꼬가 트이고 트이다 보니까 공방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고 이렇게까지 또 인연이 이어졌죠 진짜 문외한에 가까운데 우리 작가님 덕분에 우리 또 다른 작가님도 알게 되고 그래서 뭔가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사실 개인적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네. 피부과 환자분들은 당연히 질환으로 오시는 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웃으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환자로 오시는 경우보다는 보안 차원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또 나가실 때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은 기분 좋게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좋았어요 서로 기분 좋게 뭔가 마주할 수 있는 상황들 네. 투페이스를 받았는데 네. 제일 안 아프다고 해서 아팠나요? 아프지 않았어요 그때 저희가 막 대화를 많이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아플 새가 여기 지금 디온 의원에 가면 아프지가 네. 않다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계속 말을 걸었죠 저는 너무 가고 싶은데 아직 개원하기 전이라고 하셔가지고 개원하시면은 가서 이제 네, 네 당연히 모셔야죠 상담을 받을 예정이에요 아, 오늘 여기서 상담하는 네, 저희 그거 목표는? 해도 재밌겠다 무료 상담 정말 많아요 진짜 많아서 그거를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사실은 어려울 정도로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개 중에 인기 있는 시술들이 있죠 뭐 울세라, 뭐 써마지, 올리지오, 슈링크 인모드 포텐자, 포토나라는 또 레이저도 있고 뭐 아큐토닝, 기타 피부 관리도 있고 이제 필러 시술 당연히 하고 보톡스 당연히 해드리고 실리프팅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맞는 시술을 또 골라주시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추천을 해드리고 근데 보통은 요즘에는 워낙들 많이 아셔서 하고자 하는 시술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상담하는 와중에 이제 조금 더 좋은 시술로 안내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 저희가 권해 드릴 수도 있고 뭐 계기? 부원장으로 굉장히 다른 분들보다는 좀 오래 일을 한 편이어서 뭐 물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돼가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보통 한 2, 3년 정도면은 보통들 개원들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작가님의 응원을 발판 삼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때가 됐다 네 때가 됐다 목적 중에서 돈도 조금 아 그렇죠 그렇죠 저번에 그 응급학과 선생님 나왔을 때도 저희 사주 같이 보러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열기 전에 같이 저희 사주 보러 갔는데 건물 하나 짓는다고 거기에서 얘기해 주셨어요 아 그랬네요 그러고 보니 그랬네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요즘은 진짜 막 그렇게 건물을 세울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이제는 흔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수준으로만 해도 요즘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상황이 이렇게 막 호의적이진 않아요 그게 피부과가 많아져서 그런 거죠? 그렇죠 너무 많아져서 네 맞아요 너무 많아져서 너무 많아져서 진짜 환자분들을 많이 뵀는데 비교적 최근이거든요 그분은 이제 홍콩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40대 초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얼굴 한쪽이 이제 마비되신 분이었어요 근데 한 10년 전쯤에 뇌출혈로 처치를 조금 제때 받지 못해가지고 한쪽이 후유증이 남은 거죠 그래서 얼굴 한쪽을 아예 못 쓰신 채로 오랜 기간 지내셨는데 얼굴 한쪽이 이제 오랜 기간 안 쓰면 근육이 안 쓰면 내려앉거든요 표정을 지을 때 못 짓는 걸 떠나서 가만히 계실 때도 얼굴 한쪽이 다 이제 약간 무너져 있는 상황 이 부분을 좀 개선하고 싶다라고 오신 거예요 사실 좀 당황했죠 저희가 흔히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재건에 가까운
성형외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라고 해서 실리프팅을 했거든요. 좌우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해드려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거울을 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여전히 못 웃으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제 성에 차진 않았지만 이분은 이제 그마저도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치료의 관점에서 이제 해드렸을 때 보람? 뭐 오랜만에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사실 되게 좋았고 그 이후에 계속 오셨어요. 되게 보람 있었습니다. 그분이 생각이 나네요. 선생님 또 영어가 되십니다. 그래서 영어 진료 가능한 곳 디오닝과 기원컵을 하나 그려드리려고 하는데 캐리커처 그려드릴 거고요. 아. 일단 건물 하나 일단 네, 건물 넣기로 하고 부적 같은 거. 생각보다 혹시 효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 더욱더 신중하게 돈다발 이런 거. 방금 전에 좀 훈훈한 얘기를 했는데 돈다발 이러기가 좀 애매한데 그래도 돈다발 넣으세요. 진상 손님 이런 거.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또 관점의 차이인 게 그분들은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뭐 사실은 대가를 지불했는데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저희 입장에서는 또 최선을 다해드렸는데 또 그 마음이 통하지 않았을 때 속상한데. 근데 궁금한 게 시술을 받으면 그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막 효과가 그쵸.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워낙 시술들이 대중화돼가지고 사실 뭐 그런 경우가 되게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계세요. 아 이거는 뭐 당연히 몇 번 해야지. 이 시술로는 이게 최선이지. 약간 이런 대부분 좀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 막 막무가내로 효과가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은데 간혹 그러시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러면 사실 당감해지죠. 피디님 딱 보시면 딱 아 얼마? 근데 요즘은 이제 좀 그런 게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요즘 유행하는 얼굴, 뭐 코, 아 저분은 몇 cc 넘겠다 약간 이런 것들이 일부러 이제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그런 게 약간 다 뭐랄까 아 요즘 추세가 다 이렇게 하는구나 약간 이런 식.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진 않아요. 이런 게 조금 더 잘할 수 있다. 컨셉과 셀링 포인트를 가지고 시작을 해도 힘든 시장이라고 요즘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뭔가 한 분 한 분 만나 뵙는 게 사실은 되게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지라도 되게 상투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한 번쯤 만나 뵈야 되는 인연이라고 다 한 분 한 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진료와 시술을 할 거기 때문에 그에 묻지 않는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 상담실장님 하시다가 피부과 와서 상담 못해요. 똑같이 상담하는 거고 똑같이 미용인데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엄두를 못 내요. 그래서 실은 많이 알아야 돼요. 본인도 많이 해봐야 되고 많이 그런 추천을 해드리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보고 덧났을 때 혹은 뭐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본인만의 가이드가 있어야 돼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입장벽은 낮아요. 누구나 할 수도 있는 일인데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역설적으로 뭐 어디 전문 기관에 가서 어떤 자격증을 수료하는 그런 전문성은 아니지만 필드에서 적어도 2, 3년 이상의 경험을 쌓아야 되는 또 전문성이 분명히 필요한 직군이에요. 이 5호를 보면 수면 위에다가 물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이제 파장으로 번져나가는 단지 한 방울이지만 엄청난 파장을 내면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그 시술로 따지면 그 한 샷인가요? 그렇죠. 한 샷. 한 샷으로 이제 파장을 낸다. 한 샷으로 이분의 인생을. 저희 또 그 세라듀에서는 그 도자기 보면은 흙도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안에 뭐 들어가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흙 색깔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피부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왼쪽에 있는 거는 백자토예요. 그래서 얘는 불순물이 거의 하나도 없고 흔히 말하는 그 도자기 피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흙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없고 반대로 얘는 잡토인데 봄
보면은 이렇게 좀 안에 색깔도 좀 다양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막 돌멩이처럼 뭐 이렇게 이거는 샤모트라고 하는데 얘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피부로 보면은 뭐 이게 막 모공이 될 수도 있고, 도자기는 이런 흙이 또 좋은 점이 있거든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순물이 많으면 도자기를 이렇게 크게 쌓거나 할 때 이렇게 지지하는 기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피부도 희망적인 오늘 영상을 담기 위해 뭐 모공이 크다든지 아니면 벌레가 많다든지 하면 뭐 장점인 게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림소녀 장점 있다 없다? 없다. 실제로 저희가 주사 시술을 해드리다 보면 이렇게 좀 뻑뻑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 자체가 좀 스트레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뭔가 야들야들하지 못한 진피층이 두꺼우신 분들 중에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노화가 확실히 더뎌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근데 그 아픈 거랑은 다른 거죠? 두껍다고 안 아픈가요? 근데 진피층이 두꺼우면 네. 그 안에 이제 피부 얼개가 조금 촘촘히 돼 있어서 뭔가 주사 시술 들어갈 때 뭔가 저항감이 더 있어요. 그래서 사실 더 아플 수도 있어요. 느낌도 별로고. 네, 뭘 좀 주력으로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입술 필러 하면 또 많이 또 좋아하시고, 제가 하면서도 잘하네 기가 막히다라고 할 때가 있고, 코실이 있거든요. 근데 코실이 되게 안전해요. 코필러는 물론 안전하게 당연히 해드리지만 위험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휘어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데, 코실은 그런 부분을, 코실이 뭐예요? 코에다 실을 넣어요. 이렇게도 넣고 이렇게도 넣는데 코끝이 드라마틱하게 바로 올라가요.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까지도 가요. 그러면 괜찮다, 편하게. 네. 5분 내로 끝나요. 5분 내로 끝나서 코끝이 확 올라가요. 다음 달에 개원하시는데 저희 크림손이랑 저희 다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해주고. 저희 그런 거 하세요. 캐리커처 크림손이 하루 와가지고. 아유, 근데 너무 고급 인력이라. 또 뭐 해드릴 수 있죠, 크림손이? 저희 만약에 이벤트 가면? 저 거기 뭐지? 입구 앞에서 막 물레 체험하고. 중국 분들을 또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외국 체험 분들 엄청 많이 와요. 이런 전통 체험 하고 싶어서. 그래서 외국인들 오시면은 이제 저희 외국 환자분들도 오세요? 저희는 외국인들 엄청 많이 오죠. 진짜? 어머니 만들고. 아니, 저희 거기에 등록되어 있어요. 한국 관광공사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네, 공식 공방입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오. 보여주시고요. 오. 이야. 아, 저것도 해바라기가 금전의 또 상징 아닌가요? 아, 그래서 해바라기를 넣으신 거예요? 맞아요. 너무 잘 그리셨는데 약간 그 혹시 내 나이 때는 아는데 삐라라고 알아요? 아, 요즘 그 북한에서 그 풍선 날린다는 대북, 그거 아닌가요? 대북 전단지처럼. 예. 짜잔. 이야. 볼까요? 색깔이 예쁘게 나왔다. 여기 딱 보면은 역삼역. 대박이다. 아, 그럼요. 이렇게 그럼요. 이제 마시면서 건물 주변에. 작은 톱까지 만들다니. 이 가운데는 사실 넣으면 안 되는 게 하고 넘어가서 여기서 막히면 여기가 대사가 오거든요. 아, 이분은 근데 돌려보내야 될 것 같아. 약간 두께씨 이러면 지금은 두께씨 약간 이렇게 되는 거 같아.